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활용점정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대해서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전체 입시 분석, 기본적인 정원, 전형 일정, 그리고 특히 전형 방법 중에서 서류 평가, 그리고 또 면접 평가,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입시 결과, 입결, 경쟁률은 어땠고, 그리고 등급 컷은 어떻고 슈합은 또 어떻고 이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울대 국어 국문학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예전에 면접 문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돕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를 대표하는, 특히 인문대학을 대표하는 학과가 바로 국어국문학과입니다. 그 기준으로 모집 인원 먼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국어국문학과 9명을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전체 인문대학이죠. 인문대학 총 278명 중에서 126명을 수시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인문대학의 모든 학과에서, 즉 14개 학과에서 9명씩 그렇게 해서 126명을 모집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학과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한때는 10명씩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명이 줄어서 9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이 새롭게 신설되는 그 과정에서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의 정원 축소가 불가피해졌던 상황입니다. 한 명 정도 줄었는데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전형 일정입니다. 대부분 9월 초 그리고 중순쯤에 인터넷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이 같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단계 합격자는 수능 이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수능 직후에 11월 중후순쯤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가 11월 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이고 등록은 합격자 발표 바로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총원 합격자, 서울대는 총원 합격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총원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추가 합격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 전형 일정은 수시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진행하고, 그리고 중간에 수능이 있고 수능 이후에 1단계 발표를 해주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면접 준비 기간을 주고, 그리고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2단계 전형입니다. 즉 일괄 합산 전형이 아니라 두 번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다단계 전형 중에서 1단계와 2단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한다는 것이죠. 1단계의 내용은 서류 평가로 2배수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50% 반영되고, 그리고 심층 면접 기준으로 해서 50%,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소 1단계가 2배수기 때문에 1단계 합격하면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이 경쟁력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2배수라고 해서 얕잡아보면 안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지 어느 정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및 구술고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단계의 서류 100% 2배수 이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서류 평가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 자소서 등 제출된 서류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내용은 아무래도 학업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특히 학업 관련해서 교과 세특에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있느냐,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1단계 서류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료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것입니다. 학생부의 내용 중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관련해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내용은 교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대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는 주로 교과 위주로만 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전형은 교과, 비교 모두 다 평가 대상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항목을 여러분이 보면은 주어진 여과에서 보인 교과 학습 활동이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 계속 학업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 학습 내용은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 특성, 수업 내용, 학업 수행 내용, 이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의 특성 그리고 수업 내용 학업 수행 관련한 자료 그리고 총 이수자 수가 몇 명이냐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필해야 되는 내용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나타난 지적 호기심 이 부분 거가 강조되어져 있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열정, 극성, 진취성,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주도성, 논리적 사고력 그 외에 학업 수양을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아무리 비교과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교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서 비교과적인 내용이죠. 개인의 품성,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다. 서류평가도 특정 입사관, 입학사정관 한 명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평가자에 의해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학생부 또 제출한 서류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유 없습니다. 이 문구 부분 것을 설명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학업 능력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또 비교과 활동 그리고 인성 사회성 전반적으로 다 교과 비교과가 모두 양호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류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 2배수에 합격하면은 면접 및 구술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가 무려 50%에 해당합니다. 1단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고1 고2 고3 내내 여러분들이 갖춰 왔던 1단계 성적 그것이 50%고 면접관 교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면접 이 기준으로 불과 1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것이 고1, 고2, 고3 여러분들이 해왔던 전체 내용이랑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면접에서 최종 당락이 결정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성적을 간신히 합격을 하고 2단계 최종적으로 면접에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면접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 거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 관련해 가지고서는 잠시 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지원자 한 명을 기준으로 복수의 면접위원, 면접위원은 보통 두 분 교수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면접자 학생 한 명을 이렇게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실시한다.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추가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는 면접이 다름 아닌 제시문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부나 자소서의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되게 시간이 남거나 팁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제시문 심층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평가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보면은 면접 및 구술고사는 기본 개념 이해하고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니라 핵심적인 거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는 말씀드렸듯이 제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 제시문이 주어지고 질문도 이미 제시문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과 질문을 모두 면접 대기실에서 받아서 이것을 주어진 시간 보통 30분인 학과들이 있고 45분인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면접관과 수험생의 사고작용을 통해 핵심적으로 무엇보다도 학생의 어떤 요소를 평가하고 싶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면접에서 PQ, Personal Question, 개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Academic Question, 학술, 심층 질문이 있는데 서울대는 무엇보다도 심층 질문 위주로 면접이 진행되고 제시문 자체가 주어지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이 추가 질문을 면접관이었을 때 수험생이 순발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수시 일반전형의 입결, 입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거 기준입니다. 2022년도는 9.33대 1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성적에 대해서 환산 등급을 보면은 당시에는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9명으로 인원이 1명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환산 등급 기준으로 이 10명의 합격자 중에서 50% 컷, 즉 5명까지의 등급이 국어 국문학과는 2.2대 등급입니다. 뭐 2.212도 있을 수 있고 2.2 후반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 컷까지는 그런데 70% 컷을 보면은 2.5점대입니다. 지금 2.512도 될 수가 있지만 2.5 후반대도 가능합니다. 70%는 7명까지 합격이죠. 여기서는 5명까지 합격이고요. 그래서 2점대 초반 그리고 2점대 중반 50% 것이 2점대 초반 70% 것이 2점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서울대가 왜 이렇게 학생부 등급이 낮지? 이렇게도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대개 다 1점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어 국문학과가 좀 다소 학생부 등급이 부담이 덜한 것인가 이렇게도 판단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이 학생들의 구성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순수 일반고만 기준으로 하면은 저등급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자사고 특목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을 해서 저 등급을 봐야 될 것입니다. 네, 2023년도는 9명 모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또 나오는 대로 영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전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교과 등급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서류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마지막에 2배수를 몰입해 놓은 상태에서 최종 심층 면접이 중요한데 여기서 2.2나 2.5등급 이전의 학생들도 상당수가 최종 심층 면접 단계에서 합격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심층 면접 비중이 무려 50%나 매우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물론 1단계를 통과하는 교과 성적도 있지만 비교과 성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면접이라는 것을 역시 등급컷에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급컷이 낮다라고 해서 결코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등급컷이 낮은
것인데 나는 어느 정도 서류의 비교과 경쟁력이 있고 서울대에서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일반전형 인재상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최종 심층 면접에서 탁월한 그와 같은 자신의 역량을 보여줘야지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면접 여태까지 어떠한 것이 출제되어져 있고 그 제시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국어국문학과는 인문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에 속해 있는 국어국문학과는 인문대학의 시험 문항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제시문이 두 가지입니다. 인문학 제시문이 있고 사회과학 제시문이 있는 것이지요. 서울대 심층 면접 일반 전형 인문학 제시문입니다. 인문학 제시문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 간호대, 사범대, 두루두루스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인문학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서 심층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제시문은 중간 정도의 제시문입니다. 그 두 개가 출제가 되는데 가제시문과 나제시문, 즉 중간 정도의 제시문 두 개, 즉 장문 제시문이 아니죠. 중문 제시문이고 그리고 문항 수가 역시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전에 이와 같은 인문학 제시문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이 지금 한 7줄 정도 중문 제시문이죠. 그리고 나번은 조금 더 많죠. 한 10줄, 11줄 이렇게 해서 중문 제시문 두 개가 나오고 문제가 두 개 정도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고 물론 면접관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오전에 보는 인문학 제시문이었습니다. 오후에 보는 인문학 제시문도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보는 것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역시 가번은 좀 짧은 제시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 유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후 거 보면은 인문학 제시문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요 세 군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문 3개가 주어졌습니다. 오전보다는 지문 수는 좀 많아졌죠. 3개 제시문이고 문항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 나, 다 3개 제시문이 나오고 문항 수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독특하게 출제가 된 것이 있어요. 바로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여러 개 주고서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문학 제시문은 학과에 따라 가지고 오전에 대하는 그와 같은 단과대 학과들이 있고 그리고 오후 시험장에서 대하는 그와 같은 인문학 제시문이 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하는 단과대학 또 학과에 따라 가지고서 오전형, 오후형 이렇게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입니다. 사회과학 제시문도 역시 이 제시문을 보는 학과들이 많다 보니까 오전과 오후 나눠서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은 중문, 중간 크기의 제시문 두 개랑 짧은 단문 크기의 제시문 하나 그렇게 해서 제시문은 세 개로 오전형 기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문항수는 두 개가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과학 제시문을 사용하는 오전에 보는 단과대 학과들은 인문대학, 사회과학, 경영대, 농생과학대, 그리고 생활과학대, 자유전공, 간호대, 사범대의 많은 학과들. 사회과학 제시문 오전형은 상당히 많은 학과들에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형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면은 이와 같이 가나다 세 개의 제시문 이 세 개의 제시문 중에서 중문 두 개 단문 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는 중간 정도 크기고 다는 조금 짧죠? 네, 이제 이와 같은 형태고 문제 1, 문제 2, 문제
문항수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으로 해서 학과별로 사용되고 오후에 사용되는 그와 같은 사회과학 제시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사용되는 사회과학 제시문은 역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 그리고 사범대 이렇게 쓰이는데 인문대에 워낙 학과가 많으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보는 거고 사회과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범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 대학은 오전 오후 이 세 개 대학을 위해서 오후형 문제가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 단과대를 말고 오전에 봤던 다른 학과들은 오전으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 사범대는 인원이 많아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문제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학생들 기준으로는 오전에 면접 보고 끝나고 그리고 오후는 또 별도로 다른 학생들이 면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시간은 15분 내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후형은 중문 하나랑 단문이 3개 짧은 제시문이 3개가 나오는 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항수는 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 전체 레이아웃을 보면은 사회과학 제시문의 오후형입니다. 가번 중문 제시문이고요. 나다라는 짧은 단문 제시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두 개가 출제되어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면접관들이 추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들, 제시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것은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은 나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지원한 학생들은 자신이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인 경우나 오후인 경우에 둘 다 면접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오전에도 인문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 그리고 오후에도 인문학 제시문, 사회과학 제시문을 이렇게 부여받게 되고 준비 시간은 30분 내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와 같은 인문학 제시문 그리고 또 사회과학 제시문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면접 대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전이 됐다 그러면 오전이 됐으면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로서 인문학 제시문 중문 2개 그리고 문항 2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제시문은 역시 오전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 자기가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는 사회과학 제시문은 중문 2개와 단문 1개 그리고 문항수 2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후가 되는 그와 같은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오후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인문학 제시문 기준으로 해서 오후 부분이죠. 바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인문대학에서 인문학 제시문은 중문 3개짜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문항수는 2개입니다. 이 학생들은 역시 오후에 사회과학 제시문도 부여받게 되는데 오후 사회과학 제시문은 바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이고 사회과학 제시문은 중문 1개와 단문 3개로 제시문이 구성되어져 있고 문항 1과 문항 2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기준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에 대해서 주로 요강 분석 그리고 전용 요소들 그리고 입시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접이 정석 저자진으로서 스판 논술 면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로 서류 준비, 컨설팅,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